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표본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로젠버기 황금 사슴벌레를 표본하려고 합니다. 오늘 총 3개체를 전종을 할 건데요, 이 중에서 바로 이 2개체는 제가 직접 채집한 로젠버기 황금 사슴벌레입니다. 그런데 수컷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색깔도 예쁘고 다 좋은데 이 크기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아쉬워서 런터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큰 개체를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표본에서 또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개체도 같이 전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 포장 좀 뜯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잡아온 친구들은 제가 비닐팩에 담아온 거라 이렇게만 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부서지지 않게. 와, 꺼냈다. 그 다음은 이제 암컷 개체. 오, 냄새. 와, 이건 직접 잡은 거라 그런지 냄새가 좀 나네요 얘네. 자, 그리고 이제 좀 큼직한 개체, 이렇게 큼직한 스쿼트를 이제 바로 포장지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지 뜯으실 때 이제 가끔씩 이제 부절이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조심하셔서 이렇게 뜯으셔야 합니다. 대충 칼집을 내줬는데 이 정도만 하고 손으로 뜯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 자, 꺼냈는데요. 이 개체는 지금 머리가 좀 굽어져 있어가지고 살짝 피면 크기가 더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크기는 연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로젠버기 황금 사슴벌레들은 이 자바섬 할리문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사슴벌레들입니다. 왜 이 친구들이 왜 황금 사슴벌레라 불리냐 하면 바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황금처럼 색깔이 이렇게 입혀져 있습니다. 좀 이제 오랫동안 살거나 그리고 좀 이제 자연산 개체들은 이런 식으로 황금빛이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보시면 이 큰 개체는 턱이 좀 더 우람하고 그리고 좀 굵은 느낌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작은 개체잖아요. 이 개체는 좀 턱이 짧고 위로 올라가는 느낌보다 앞으로 좀 쭉 뻗어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이 친구들 황금 사슴벌레란 이름에 걸맞게 이제 아래쪽 배면을 보시면 배면까지 이렇게 황금빛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곤충계의 황금이라고 해도 무난할 것 같네요. 자, 먼저 표본을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물을 좀 끓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연화를 해야 되는데 연화 과정은 뜨거운 물에 표본할 개체들을 담가서 표본하기 쉽게 굳은 모온을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물을 끓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요 속에 바로 이 표본들을 넣어서 연화를 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당 홍당 홍당. 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넣어주고 그리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제가 요걸 이제 열어서 수분을 빼고 바로 전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고 그리고 요런 키친타월을 준비하셔서 이제 수분을 빼줘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면 진짜 곰팡이 생기고 난리나요. 키친타월 이렇게 펴주고요, 이렇게 한 마리씩 꺼내줍니다. 이제 요걸 표본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서 물기를 좀 빼줄게요. 자, 이렇게 물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와, 이거 똥물 나온다, 똥물. 제일 싫어하는 게 똥물인데. 와씨, 똥물. 왠지 냄새가 난다 했어, 쟤는. 자, 이제 일단 작은 수컷부터 이렇게 물기를 빠르게 빼줄게요. 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살살살 눌러주면 이제 안쪽에 있는 물기까지 쭉 빠질 겁니다. 배하고 가슴하고 만나는 곳, 이런 곳을 주로 눌러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물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땐.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렇게. 아, 요즘에 날씨가 습해서 품이 잘 마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열심히 해봐야죠. 2단계에서 이제 물기를 잘 닦아주고 잘 빼줘 나중에 이제 건조시킬 때 좀 더 쉽고 그리고 빠르게 건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적당히 다 물이 빠진 것 같고요. 저 똥물 나오는 암컷은 좀 무서우니까 일단 수컷 먼저 이제 물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 크다 얘는. 확실히 큼직한데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연화가 잘 안 됐다던가 그리고 제가 힘을 줘서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수가. 이거 이렇게 되면 좀 귀찮거든요. 나중에 이제 따로 전종을 해서 나중에 붙여야 합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힘 조절 잘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요 개체도 이제 수분을 다 빼준 것 같으니까 암컷을 이제 수분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똥물이 엄청 나와서 암컷은 좀 무서운데요. 와씨, 오우, 똥물 나오는 거 봐 이거. 와, 똥물. 이게 손 닦아야겠다 바로. 냄새. 오우, 냄새.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잠시만, 만져보면 네, 어느 정도 수분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이 개체도. 자, 이제 이 친구도 연화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전족판에 전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저는 전문 전족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스티로폼에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티로폼에 해도 무난합니다. 진짜 잘 돼요. 전 지금까지 표본을 다 스티로폼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심핀을 잡지 않을 건데요, 중심핀을 안 잡는 게 저는 좀 더 예쁘고 나중에 이제 표본 고치고 할 때 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양만 잡아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먼저 큰 개체부터 존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몸통 쪽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몸통 쪽을 이제 중심을 좀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표현을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여러분들께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도 이제 이렇게, 오우씨, 역시 몸통이 부러지니까 이게 잘 중심이 안 잡히네요. 중심을 좀 잘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다리 쪽을 견족해 주겠습니다. 저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핀셋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핀셋이 이제 정밀한 작업을 할 때 좀 좋더라고요. 아, 여러분, 영상을 찍으면서 하니까 이게 좀 힘들어가지고 일단 몸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엔 머리 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머리 쪽도 완성이 됐습니다. 와, 진짜 이게 오랜만이니까 진짜 힘드네요. 와, 여러분, 오늘 힘드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와, 이 진짜 이게 영상 찍으면서 하니까 무슨 장난 아니네요. 이 친구들이 이제 연한 상태로 다시 넣어놓으면 썩기 때문에 다시 건조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보다 색이 좀 어두워졌죠, 여러분. 이 친구들 이제 수분을 많이 머금게 되면 자연에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검은색, 검은빛으로 좀 변하는데요. 완전히 검은색으로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색이 변하는 좀 신기한 친구들입니다. 대형 개체가 된 애들이 진짜 턱이 예쁘고 마음에 드는 개체들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표본을 하는 영상으로 마무리 짓겠고요. 자, 앞으로는 이제 표본 관련 영상들도 많이 올릴 계획이에요. 표본을 이제 소개하는 영상, 그리고 표본하는 영상, 디오라마 영상 등등 여러가지 올릴 계획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욱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